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중을 제자리에서 했던 체중 이동을 이제 왼쪽으로 어떻게 실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제자리에서 체중 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체중을 제가 이제 왼쪽으로 정말 실으려고 합니다. 자, 박지영 아나운서, 네. 체중 이동할 때 뭐가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뭐 느낌 있잖아요. 뭐 벽을 세운다? 골반이 먼저. 골반이 먼저? 네. 골반이 약간 이렇게 아니요. 밀리지 말고 밀리지 회전, 말고 회전, 회전. 네. 회전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뭐 왼발로 한다라는 레슨도 있죠. 발에 힘 준다라는 그러니까 레슨. 골반 회전이 잘 되는 거를 연습하려고 발 이렇게 딛는 연습을 해라. 약간 이런 건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신다. 네. 이렇게 요리조리 지금 열심히 피해가고 있어요. 틀리지 나 않으려고. 무슨 말이었지? 이게 지금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 네, 그 박신영 아나운서는 골반의 회전을 뭐 신경을 쓴다 그랬어요. 또 어떤 골퍼들은 요즘에 무릎이라고 하는 골퍼들도 있고 뭐 허벅지로 뭐 벽을 만든다. 옆에 있는 벽을 부신다라고 하는 골퍼들도 있고 또 왼발에 힘을 가한다 라고 하는 골퍼들도 있는데요. 저는 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가 이 특정한 근육, 특정한 발이라든지 뭐 골반이라든지 이 허벅지, 특정한 움직임 하나만 기억을 하면 오히려 스윙이 끊기게 돼요. 예를 들어 발부터 가보겠습니다. 체중 이동, 발에 힘을 주면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발에만 힘을 줘요. 그럼 또 끊겨요, 스윙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윙이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돼요. 왼쪽에 벽을 세워야지. 그래서 허벅지를 살짝 이렇게 힘을 줘야지라고 하는 골퍼들은 또 스윙이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끝까지 스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특정 움직임 하나를 기억하기보다는 조금 더 통째로 이렇게 전체적인 움직임이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의도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왼쪽으로 실는 체중 이동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제자리에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공을 몇개 쳐볼게요. 제자리죠. 여기 이제 왼쪽을 어떻게 실으냐면 제 왼발가락 앞에 왼발가락 바로 이 부분 이쪽 부분에 땅콩이 하나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껍질이 이렇게 있는 땅콩이요. 이 앞에 땅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 때 제자리 스윙을 하려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면서 스윙을 올라갔는데 이 땅콩을 살짝 부시고 갈 거예요. 왼발 아래, 왼발가락 아래 땅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티를 하나 놓고 연습을 해도 좋아요. 네, 틸. 그래서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올 건데 땅콩을 밟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저절로 왼쪽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힘을 이렇게 막준게 아니고요. 그냥 이 전체, 왼쪽 전체가 이렇게 실리도록. 체중이 이렇게, 제가 땅콩을 이렇게 발로 부술 건데, 발에 힘만 주면 땅콩 안 부서지죠? 네. 뭔가가 체중이 딱, 이렇게 딱 실려야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 동작을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면서 뭔가가 체중이 땅콩을 부수기에 살짝 체중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특정한 어디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고, 이 왼쪽이 전체가 이렇게 가는 느낌? 전체 체중이 딱 실리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땅콩을 깨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하체랑 상체 무게가 실려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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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기,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 부분에 힘을 주는 게 어쩌면 의도적인 거잖아요. 뭐 왼쪽 골반으로 한다, 뭐 발로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가서 이 왼쪽 전체가 이렇게 딱 오는 느낌이에요. 땅콩을 부수려고. 아무래도 땅콩 이렇게 부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수는 게 조금 더 쉽게 잘 부실 수 네.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맞죠? 이렇게 되면 부실 수가 없을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온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울을 보거나 혹은 지금 잠깐 앉아 계시다면 세워서 한번 이 체중을 살짝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골퍼들은 발에 조금 더 느낌이 오는 골퍼들이 있을 거고 어떤 골퍼들은 힙 쪽에 오는 골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골퍼들은 저처럼 이 왼쪽 추 자체가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약간 무게가 딱 치는 느낌이 나는 골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움직임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이 왼쪽 전체가 이 체중을 딱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각자 골퍼들마다 그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치는데 왼쪽 발가락 앞에 땅콩이 있습니다. 제자리 체중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칠 건데 왼쪽 발가락 앞에 이 체중 이동을 하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체중 이동이 저절로 이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내가 의도적이지 않아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중 이동을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아, 그럼 조금 더 체중 이동하면 더 잘 가겠다라는 생각에 땅콩 말고 더 큰 걸 깨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렇게 힘이 실릴 것 같지만 사실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왼쪽에 체중을 10을 실어준다, 뭐 9를 실어준다, 뭐 힘의 비율이 10이라면 뭐 왼쪽에 10, 오른쪽에 0이 돼야 뭐 체중 이동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10대 0이 돼버리면요. 중심 못 잡아요. 체중 이동이 잘 됐을 때는 왼쪽이 7, 그리고 오른쪽이 3 정도로 비율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스윙을 한다면 체중 이동이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